한국에 몇 년 만에 오셨어? 아, 글쎄요. 뭐 횟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. 아, 너무 오랫동안 일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도 잊어버릴 정도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저는 한국의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또 앵카 가수도 물론 했지만 한국의 가슴 아프게 우라라 열풍아 뭐 흑산도 아가씨 열심히 부르고 다닌 적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 이현영 씨 그 앵카라는 게 그 저 김연자 씨 그 목에다 거기 그 앵카죠? 네. 아 그게 앵카로구나. 네. 그 일본 말이죠? 네. 그럼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는 예. 어르신들이 다 이해하실 줄 아니까는 네. 우리 오늘 오신 엄마 아버님들 오래오래 사시라고 예. 앵카 말로 간단히 좀 해드리고 노래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. 그렇습니까? 이해해 주실 것이죠? 또 일본말 쓰신다고 또 집에 가서 아 그 가수 또 일본말만 쓰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은 어디까지나 즐겁게 아 또 건강하셔야 되잖아요. 그 가끔은 한 번쯤은 웃어줘야 된대요. 웃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도움된대요.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라는 말을 일본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여러 어르신들께 또 건강하게 네? 오래오래 사시라는 말은 겐키니시테 나가쿠 쓴데 그다사이 여러분 그러신 거 오래하이시마스 박수 나와요 자, 계속 넘어갑니다.